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한국의 영적인 거목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다녔었는데 5, 6만, 7만 명 뭐 가까이 10만 명 가까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딱 얼르시니까 그 어르신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주 캄캄해지더래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뭘까 생각하다가 할렐루야! 했더래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할렐루야 했는지 그 아이야 떠나가도록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정도로 하셨대요.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저도 무슨 얘기를 처음에 할까 생각하다가 할렐루야로 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해 주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느헤미야 부부길에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입니다. 근데 성탄주일 저녁에 느헤미야 부부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선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낮에 우리 본교에서도 어린아이들의 그 오케스트라 하고 아주 참 옛날 생각이 나서 혼났어요. 오늘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아멘. 12월 19일 오. 1970년 12월 19일 날 결혼했습니다. 51주년이 됐어요. 우리 최범 집사님 45주년, 6주년 되셨다고 하는데 어제 12월 18일 결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이 결혼한 날입니다. 오늘 알았어요. 최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이라 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결혼 기념일이 언젠가 생각하다가 아 오늘이네 성탄주일이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특별히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김영철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시는지 기도로 나오는 것보다도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좌지하인 목사님 그런 목소리 처음 듣는 목소리가 네. 오늘 같은 목소리 저도 목소리가 큰 편인데 전 목사님 아주 액센트가 들어갈 때는 참 은혜스러운 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아멘.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아멘. 북한 우리 동족들은 나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얘기하는 바에 하면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를 왜 거기다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 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천지 차이입니다. 왜? 자유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유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적입니다. 자유를 빼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자유를 빼면 사탄적이 되는 거예요. 북한 정찰국의 총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한 7, 8년 전에 탈북해서 이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름은 김국정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황장엽 씨하고 아주 더, 그보다도 더 이 정보계통 혹은 정찰국 계통에서는 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황장엽 씨 그분은 좀, 문자적인 면, 지식적인 면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분은 작전을 세우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한 7, 8년 전에 이미 북한에서는 남한의 적화통일하는 그 정책을 다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것이 세우는 그 작전대로 전략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들이 지금 꽃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70년 이상을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자유민주 공화국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만 대통령께서는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아멘. 기도로 시작하고 자유로 시작했다고요. 아멘.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얼마나 부흥시켰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대통령으로 되실 분들은 이제 자유, 민주주의, 평화 통일 이룰 날이, 복음 통일 이룰 날이 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멘. 그런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잊지 않고 그 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국민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여 년 동안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안전하게 살고 너무나 정말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걸려있다. 또 하나는 자유불감증이 걸려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서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성탄주일 설교는 안영빈 목사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주일에 대한 설교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들으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성탄의 메시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다 하는 아멘. 걸 강조했습니다. 자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멘.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늙은 자에게 다시 부귀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To proclaim.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씀을 했어요. 또 자유를 선포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Captive.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려고 오셨다고 손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유. 그러므로 성탄의 메시지의 첫째는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된 삶, 자유로운 삶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의 삶이 오고 성안의 삶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개인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개인적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6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세 가지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얻었다고 분명히 십자 역사를 말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사도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선언서라고 읽었는 로마서 8장을 보면 첫째로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카타그리마.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성령께 빚을 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패배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볼 것 같으면 고난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현재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유를 바울사도는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고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의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 이하로부터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자유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유 플러스 사랑 섬깁니다. 아멘. 여러분들 섬김의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다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섬김의 삶을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지게 된 영광스러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돼서 진리로 하여금 우리로 자유케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탄의 메시지는 자유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이 나타나신 날이요 주의 영광이 부르비친 날이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된 날이 이날 성탄절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 있다. 아멘. 하는 말씀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비친 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의 메시지 두 번째를 생각해 봤습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성탄의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아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첫째로 성탄의 메시지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제자들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아멘. Behold the Lamb of the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여기 sin이라고 하는 말 단수를 기록했어요.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첫째로 얘기하면서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면서 그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세상의 죄라고는 단수로 표현해놨어요. 단수로.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 하나로 묶어가지고 과거의 우리의 죄, 현재의 우리가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로 묶어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텐 하말피안이라고 헬라어는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헨델의 메시아는 한 번 정도 들어보실 것입니다. 일부 예언과 탄생에서 메시아 예언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죄 영광, 축제 영광을 노래합니다. 2부 순환과 속죄를 얘기하면서 오늘 보는 말씀을 외우는 것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로 극치를 올립니다. 3부 부활과 영생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아멘 하면서 3부가 마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탄의 의미의 첫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지고 간다고 하는 말은 고 아이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Takes away. 어디로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시고 갈보리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들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 속전이 되셨다. 랜섬이 되셨다.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화목회는 죄악 우리의 말씀을 부탁하실 뿐만 아니라 직책까지 허락하셨다. 죄의 성품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족의 제물이 되심으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표현된 우리나라 말이 틀린 말이 프로피티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만족의 제물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족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차범죄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차범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보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looking on Jes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보자 되시는 Advocate.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Advocate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중보하시는 어린 양 예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7장 54절 예배를 받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기도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십시오. 저 뒤에 있는 범죄에 빠진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하고 서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떤 근거에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상하신 몸, 십자가의 고난, 고열의 그 몸을 보이시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못 박히신 상처를 보이시면서 창에 찔리신 상처를 보이시면서 가시에 찔린 머리를 보이시면서 나를 보시고 내 뒤에 있는 저 양떼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 붉은 피를 통해서 보는 붉은색은 하얗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항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림주이신 어린 양.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와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가서 너희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의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볼 것 같으면 파이널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에르고마이 타쿠, 속히 오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속히 온다고 이 말은 바로 영어로 표현하면 imminent return입니다. 언제라도 하시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Decree, Council of God, 삼일의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세상에 내려가라 결정지면 예수님이 파송됩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섭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이 되시면 언제라도 하시라도 imminent return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다니엘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선지자는 이 책을 인봉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인봉하라. Shut up the words and seal the book until the time of end.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인봉하라, 붙여라, 찌를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아멘. Do not seal the words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인봉을 떼는 거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신부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시옵소서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신부인 여러분들이나 저는 교회는 어린 양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얼른 오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평정시켜 주시겠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가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는 이날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뉴욕 앞바다에 가면 자유의 신상이 서 있는 자유의 섬이 있습니다. 불란서에서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해서 그 동상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 신상. 리버티 섬에 서 있는 자유의 신상에 써 있는 그 말은 리버티. Enlightening the world. 세상을 비추는 자유라는 말입니다. 아멘.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자유의 빛입니다. 왼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에는 노예해방에 부서진 족쇄들이 흔들어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걸 생각하면서 늘 생각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 가서 한번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